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정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근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정규이론 과정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사 세무회계 과정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에 회계사 시험은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 한 18년 정도 된것 같네요. 벌써 이제 한 18년 정도가 됐고요. 3일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하고, 그 다음에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뭐 안진회계법인, 이렇게 다양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부서하고, 그 다음에 세무자문본부, 그두 가지 부서에서 근무를 좀 해왔었고요. 우리 재경관리사 관련된 거로 경험을 보면, 제가 3일에서 근무할 때, 3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교재를 한 4년 정도 제가 직접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시중에 있는 어떤 강사분보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특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세법이 개정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주로 반영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은 시중에 있는 어느 강사분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강의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페스코리아의 재경관리사 과정을 보면 세무회계 과정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정규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요약이라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풀이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들 하세요. 도대체 뭐 정규이론은 뭐고, 핵심 요약은 뭐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뭐냐라고 해서 그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일단 정규이론은 나는 세법을 안 들어봤어. 나는 세법이 뭔지 몰라. 라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정규이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요약 과정은 뭐냐면, 한번 정도 세법은 좀 들어봤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강의를 조금 더 요약적으로, 그리고 컴팩트하게 들으면서 핵심 그 이론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고, 또 하나 그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저랑 같이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할때 듣는 과정이 핵심 요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페스코리아에서 재경 관련 세무회계를 하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시는 것들을 봐보면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이페스코리아에 있는 저희 이제 그 핵심 요약이라는 교재가 있죠. 저희한테 나오는 그 핵심 요약 교재에 문제들이 있는데, 아, 이것만 풀어봐가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또뭐 하시냐면, 시중에 가서 뭐 기출문제 또막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들 찾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싶어들 하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교재를 집필하면서 핵심 요약 교재를 대폭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폭 수정한 내용 중에 하나는, 뒤에 있는 문제를, 자,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 전부 다 보면서 웬만하면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런 문제가 다 있었구나라는 걸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일단 그걸 다 넣어놨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교재를 어떻게 썼냐면, 아,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꼭 필요한 문제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학습해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딴데 가서 다른 걸또 찾고 계신 거예요. 다른 문제들을 더 풀어보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고, 또 비용을 들이시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제가 웬만한 기출문제는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또 하나, 3일회계법인 교재에 보면, 3일회계법인 교재에 연습문제들이 나오죠. 자, 그 연습문제들에서도, 아, 이건 조금 너무 어렵다 싶다. 또는 이건, 아,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되나? 라고 싶은 부분까지 교재에다가 전부 다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문제를 조금 다른 유형을 더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 핵심 요약에 있는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대부분의 유형,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문제풀이죠. 자, 문제풀이는 우리 과거 3개년 동안 3일회계법인에서 매년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죠. 그래서 그 공개된 기출문제를 이제 최근으로 3년치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문제풀이 강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 강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세법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분이 정규일원 강의 안 듣고 핵심 요약만 먼저 들으시면 아마 따라오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의 성질을 좀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강의를 좀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래요.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재경관리사가 세 과목이죠. 재무하고 세무하고 원가 세 과목인데 나는 진짜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재무, 세무, 원가를 동시에 공부하는 거야. 그냥 조금씩. 자, 하루에 3시간은 재무하고 3시간은 원가하고 3시간은 세무해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안타깝지만 세무에게는요. 세무에게는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될 수업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재무에게요. 자, 세무회계의 특징은 재무회계는 이렇게 하는데 세법은 이러니까 그 차이를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그걸 배우는 게 세무회계예요. 근데 나는 재무회계를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회계가 이렇게 하는데 세법은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회계도 모르다 보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재무회계는 좀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를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다. 자, 원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원가랑 세법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회계학, 재무회계하고 재무회계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세무회계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재경관리사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이 70점 기준이죠. 70점. 만약에 재경관리사가 80점이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가 조금 많이 달라져야 될 텐데 자, 이게 70점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받는 좀 느낌이 있어요. 아 너무 어려운 건 포기하고 가도 되겠다. 포기하고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목표일 거고 뭐 깊이 있는 내용 다루는 거 그거는 자격증 따고 실제 이제 회사 들어가서 실무하면서 필요할 때 그 내용을 공부해서 보충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빨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자격증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들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학습하는 목적에서는 내가 100점 받고자 하는 시험 아니고 7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어느 정도 포기할 건 반드시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포기할 거를 포기하라 라고 선택권을 주면 그럴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다 보면 너무 많이 포기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자, 이건 우리 하지 맙시다. 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 공부했다고 해서 이걸 시험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설사 이걸 풀었다고 해도 맞추는 가능성이 너무 낮은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아,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또는 자 이거 100점 맞으실 분만 지금 강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걱정하시죠. 아니 회사님 이거 안 해도 시험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그런 걱정이 되실 때는 우리 이페스코리아 그 사이트에 가면 합격 후기 나오죠. 한번 쫙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 그 포기할 거 포기하자라는 강의를 하고 자 포기하고 시험에 들어가서도 아 저 이거 시험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포기하고 대신에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팍 주셔가지고 아 그런 부분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회계사 공부할 때도 그랬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자 시험 보기 전날, 자 한 2, 3일 전부터는 그 시험을 보는 모든 과목들을 한 번 이상은 쭉 훑어볼 수 있을 만큼 좀 정리가 돼 있어야 쭉 보고 들어가서 편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좀 압축해서 요약해야 되는데 우리 3일의 개법인 재경관리사 교재부 엄청 두껍죠. 자 그걸 시험 전날 이 전체를 한번 다 보고 들어간다? 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나만의 요약집을 만들어야죠. 나만의 요약집. 그래서 나는 그것만 착착착착 보면 그 이렇게 두꺼운 내용을 얇게 정말 양을 얇게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나만의 요약집만 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작년까지 그 요약한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서브노트라고 따로 드렸었죠.
서브노트라고 해서 이 이론을 요약한 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그 서브노트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어디 들어갔냐면, 핵심 요약 교재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서브노트가 있고, 핵심 요약이라는 과정 자체도 뭐예요? 아, 내용을 요약을 딱 하고,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어보는 게 핵심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브노트하고 핵심 요약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 요약하는 부분이 굳이 서브노트를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이 핵심 요약에 있는 요약된 정리 내용, 자 그거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하자라는 걸로 해서 올해는 작년에 서브노트였던 그 내용들이 이론의 내용들이 핵심 요약의 그 이론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했죠. 저희 강사들이 뭐 재무, 세무, 원가 각각 담당하시는 강사분들이 이 서브노트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서 핵심 요약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 보면 아 나는 이것도 몰랐어.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몰랐던 거니까 기재를 해놓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추가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핵심 요약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수업 준비 관련된 건데, 뭐, 요즘 여러분들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얘기 많이 들었냐면, 예습하라고. 예. 학교 가기 전에 예습하고, 먼저 공부한 다음에 학교 가서 수업 들으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으로 보면, 재경관리사 시험은 절대 예습하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재경관리사 세무에게는. 왜냐? 우리 세무에게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생소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 같은 데 올려놓는 글들을 봐보면 아 세무에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수업도 안 들은 상태에서 먼저 혼자 막 읽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습은. 그러니까 절대 먼저 읽어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 먼저 들으신 다음에 강의 들은 내용을 책으로 다시 한번 학습하는 형태로 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던 것 중에 저는 예전에 뭘 했냐면 짜투리 시간 활용하려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그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뭐 1시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겨우니까 잠깐 좀 쉬죠. 5분 10분 쉬면 5분 10분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내가 1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들 머릿속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뭐 이렇게 좀 요약된 거를 좀 만들었었어요. 저희 시험 볼 때는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회계사 시험 중에 회계감사는 뭐냐면 암기예요. 자 회계감사 기준 관련되면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쓰세요. 뭐 이런 게 회계감사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외우는 거는 방법이 없죠.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난 한 번만 봐도 외워요.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는 것밖에 없죠. 많이 보는 거. 그래서 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뭐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지하철 탈 때도 보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썼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뭐 지하철 같은 거 타실 때 있으면 조금 요약된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으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것들이 쌓이면 상당히 큰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잔소리 그만하고 자 저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무회계 시험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조세총론 자 조세총론이란 게 나오고요. 일단 먼저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나오죠. 조세총론은 뭐냐면 아, 세금은 이렇게 걷어야 돼요. 납세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내고 이렇게 세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을 보는 게 조세총론인데 여기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죠. 자, 법인세는 뭐냐? 법인세는 뭐냐면 여러분 회사들 알죠?
삼성전자, LG, SK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죠. 자, 그럼 그 돈을 벌었으니까 그번 돈의 일정 부분만큼 세금을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인세예요. 그래서 이런 법인들,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었을 때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법인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세 파트에서 17문제에서 18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요. 소득세는 뭐냐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자, 우리가 돈을 벌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 나중에 회사 가면 월급 받죠? 그럼 월급 받아서 돈 벌고요. 은행에 예금했다가 이자하면 이자 생겼다고 돈 벌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벌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을 할 텐데, 자, 그러면 개인들이 이렇게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여기는 소득세인데, 소득세가 10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죠. 자, 여러분, 부가세 내보셨어요? 예, 네, 모르겠죠. 내가 부가세를 내는지. 근데 여러분들 밥도 드시고요. 식사도 하시고, 편의점 가서 물건도 사고, 그렇게들 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식사하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사고, 구두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럴 때 이미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라는 걸다 내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데 내가 그렇게 내고 있었는지 라고 하는 걸 뒤에서 한번 배울 거고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이 조세총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교재 페이지가 많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진 않는데, 예전에 한 60, 70페이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60에서 70페이지 공부했는데 거기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그 얘기는, 아, 얘는 무조건 좀 알고 가야겠다. 두세 문제 무조건 맞히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조세총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시험 보기 전에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게시판을 많이 보면, 자, 법인세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어려워요. 법인세가 내용도 좀 어렵고, 용어들도 되게 생소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서 법인세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재경관리사 시험은요, 법인세 포기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17문제에서 18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분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까지는 보지 말자. 우리 여기까지 기본적인 건좀 깔고 들어가자. 알고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법인세부터 할 거예요. 법인세부터. 근데 법인세 우리 교재 보면 뭐 앞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부감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법인세의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1장의 5페이지부터 보죠. 자, 1장의 5페이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란 게 나올 거예요. 세무조정. 자, 세무조정 이제는 화면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드려보죠. 자, 1장의 5페이지 보면 이제 세무조정이란 게 나올 텐데, 자, 도대체 세무조정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죠. 자, 법인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사들이, 자,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돈을 벌었다. 자, 사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세요. 예를 들어서, 소득의 20%만큼은 세금 좀 내세요. 법인세로 내세요. 자, 이렇게 하고 해서 세금을 걷고자 하는 게 법인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실 거냐면, 자,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의 몇 퍼센트야? 그러면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우리가 회계에서 배운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손익계산서. 자,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게뭐 하는 거였어요? 회사가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각종 비용들, 즉 각종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빼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니까, 그럼 손익계산서 상에 남아있는 이익에다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만큼 법인세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 법인세법이라는 게 배울 필요가 없죠. 너무 간단해. 회계에서 한 거에다가 20% 해가지고 세금 내고 끝. 그럼 간단할 텐데, 자, 안타깝지만 회계가 계산해 놓은 이 이익하고 세법이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는 그 소득하고는요, 안타깝지만 같지가 않아요. 자, 이 회계에서 계산해 놓은 이 이익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하고 같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아, 왜 그럼 그렇게 차이가 있냐? 자, 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접대비라는 비용을 썼다고 봐요. 자, 회사에서 열심히 영업하려고 접대비를 썼어요. 접대비를 한 10억 정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접대비란 걸 10억을 쓰면 그 10억 쓴 것만큼이 비용으로 차감되니까 소득금액이 감소한 걸로 회계상 이익은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이 세금을 계산할 때 저런 접대비라는 걸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라고 봤더니 세법이 생각은 이래요. 아, 접대비라는 거는 이렇게 약간 좀 그 세법 입장에서는 접대비 사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지만 야, 너 이렇게 접대비 쓰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해 줄래? 그거는 일정 한도까지만 딱 써줄래? 라고 해서 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접대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딱 정해놓고 자, 그 한도를 넘어가면 세법은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즉 회사가 10억이라는 접대비를 썼어도 세법의 생각으로는 아 세금 계산할 때 세금 세법상 소득 계산할 때는 접대비는 3억까지만 인정해줄게 라고 해버리면 3억까지만 비용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요, 여기서는 10억이란 거,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인데 접대비가 10억이어서 우리는 회사가 90만큼 벌었어요 라고 했다면 세법상은요, 아 수익은 100인데요, 접대비라는 비용은요, 3만 인정해 드릴게요. 3만 인정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3만 인정을 해드려서 97만큼이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상 이익하고 세법상 소득이 달라지고요. 자,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계에서 무슨 비용이 있냐면 판매보증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 판매보증 충당부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동차를 파는 회사예요. 자, 그럼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자동차를 팔고 나면 뭘 해줘야 돼요? 자, 일정 기간 동안 무상 AS를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는 그럼 뭐를 해요? 자, 나중에 무상으로 AS 기간 동안에 수리하러 오면 자, 그렇게 수리를 해주면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자, 그리고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실제 수리할 때 수리해주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아니야. 우리 회계에서는 뭘 하냐면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면 매출이 발생했죠. 그럼 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얘 때문에 내가 매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무상으로 AS 해줘야 될 비용을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정을 해서 자, 그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대응시켜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죠. 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아직 돈은 안 나갔으니까 미래에 나가야 돼. 나중에 나가야 될 금액이니까 그걸 부채로 잡는데 그게 판매보증 충당부채예요. 자, 그럼 회계에서 이렇게 판매보증 충당부채라는 걸 비용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10만큼 비용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10으로 잡은 판매보증 충당부채를 세법이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세법은요, 나중에 계속 배울 거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수익이나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판매보증 충당부채는 확정이 됐나요? 아니죠. 나중에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우리가 계산해서 잡은 비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할 때는 걔는 또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에서 수익비용 잡는 거하고 세법상 세금 계산할 때 수익비용 계산하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금액들을 조정해서 세금 과세하는 소득을 계산을 하고 그 세법상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인세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 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란 걸 계산을 해놨는데,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 수익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수익을 세법은요, 입금이라고 불러요. 용어부터 싫죠. 입금이라고 부르고, 자, 회계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알고 있는 걸 세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손금이라고 불러요. 자, 수익은 입금, 비용은 손금, 그 다음에, 우리 회계에서 이제 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은요, 그 소득금액을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란 걸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이렇게 배울 거다. 어쨌든, 용어부터 일단 다르다. 자, 수익은 입금, 비용은 손금이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에서 비용을 잡았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그런 차이들을 조정을 해주는데요. 그 차이 조정하는 게 뭐 송금산입, 뭐 송금불산입 있고, 자 회계상 수익하고 세법상 입금이 같으면 좋지만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들을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도대체 이건 또 뭡니까? 자 그게 뭔지 한번 봐보죠. 자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기간 경과 이자 100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회계에서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12월 15일 날 이자를 100을 받았어요.
자, 근데 다음 달 1월 15일 날 또 이자를 100을 받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12월 30일이라는 결산일이 왔어.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린 재무제표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재무제표 만들 때 우리 뭐예요? 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5일 동안 발생한 이자가 있죠. 15일 동안. 15일 동안 이자가 얼마 발생했겠어요? 자, 한 달에 지금 100씩 이자를 받고 있으면 50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뭐예요? 이 50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잡죠. 자, 미수 수익 잡으면서,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잡으면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잡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간 경과 이자라는 게 그거예요. 자, 회계에서 기간 경과 이자 수익이라는 걸 잡았대요. 잡았대요. 근데 우리 세법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간 경과 해가지고 회사가 잡은 이런 수익 일단 인정을 안 해요. 뒤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에서는 수익을 잡았는데 세법에 봤을 땐 입금이 아닌 거죠. 이 상황이. 자, 그랬을 때 하는 세무조정이 뭐냐? 입금 불산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부에는 수익이 100이 잡혀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얘는 입금이 0이니까 그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세법상 계산할 때는 이 수익을 줄여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소득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무조정 해야죠. 수익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을 덜어낼 때 입금으로 불산입한다고 그래요. 즉 산입한다는 건 뭔가 넣는 거죠. 추가하는 거죠. 근데 불산입하는 거니까 오히려 빼낸다는 거예요. 입금으로 불산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계상 수익보다 세법상 소득이 작아지게 되겠죠.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 자, 또 다른 예를 봐요. 외상 매출이 있었다고 볼게요. 자, 외상 매출을 하면 자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두 달 있다 준대. 이런 게 외상 매출이죠. 자,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두 달 있다 받기로 했어요. 그럼 수익을 인식하나요? 안 하나요? 회계에서. 하죠. 수익 인식하죠. 당연히. 현금 받고 팔건, 외상 받고 팔건, 자,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 인식을 한다고요. 회계에서. 자, 근데 그렇게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회사가 장부에다가 수익을 안 잡았다는 거야. 아니, 회계사님 그 잡지 않겠습니까? 아니, 회사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거죠. 수익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의 생각은 어떠냐? 세법도요. 외상으로 팔건, 현금 받고 팔건, 자, 물건을 넘기는 시점에 수익 인식해야 돼요. 세법도. 자,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장부에는 수익을 안 잡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다고 회사가 장부에다가 수익을 안 잡았대. 손익계산서에다가. 근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수익이 잡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장부는 안 잡았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수익이 잡혀야 돼. 그러면 이 입금이 추가적으로 잡히면서 과세하는 소득을 좀 키워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때 하는 조정이 뭐냐? 입금으로 산입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왜 쓰는 거냐면 회계에서는 수익을 안 잡았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그 소득을 잡아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나중에 서식에다가 이렇게 회계상 이익하고 세법상 소득이 차이 나는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하거든요. 정리하는데 그 정리할 때 그 정리하는 거 앞에다가 얘는 이 추가적으로 회계보다 세법상 소득을 늘려주는 조정인지 회계보다 세법상 소득을 작게 만드는 조정인지를 앞에다가 이런 세무조정 항목을 써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게 돼요. 뒤에 가서 보시면 또는 이걸 수업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들으실 때 훨씬 더 여기가 이해가 잘 되실 텐데 그런 입금으로 추가적으로 산입한다. 즉 세법상 소득을 늘려주는 조정이에요. 조정을 할 거예요.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예를 들어봐요. 비용에서 한번 보죠. 비용에서. 자, 회계에서는 접대 100을 잡았대요. 접대비를 지출한다면 그걸 100을 잡았대요. 근데 세법에 봤을 때 야 그거는 세법상으로는 접대비 인정 못 받는 접대비야. 이런 것들도 있어요. 뒤에 가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는 잡아놨는데 세법은 비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니까 세법상 소득이 이제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비용을 잡아놨는데 세법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을 못 빼.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법상 소득이. 자, 이럴 때 세무조정하면 우리가 뭐 한다 그러냐? 송금으로 어떻게 써요? 자,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송금으로 불산입할게요. 이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할게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송금 불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회사가 운반비를 지출했어. 뭐 물건 운반하면서 운반비를 지출할 수 있죠. 그러면 운반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아직 안 줬네? 그랬더니 회계 담당자가 돈을 안 줬다 보니까 비용을 안 잡아놓은 거야, 회계상. 근데 세법은요, 운반이라는 행위를 했으면 그때 무조건 세법도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자, 세법은 송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계가 비용을 안 잡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세금 계산할 때. 자, 세금 계산하기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자, 장부에는 비용을 안 잡았는데, 세법상으로, 야, 이거 손금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손금이란 걸 태워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세무조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손금으로 산입할게요.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생소하고, 낯설고, 싫을 거야. 입금, 송금도 싫은데, 막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게 너무 싫으실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세법은요, 1회독할 때 내가 다 이해해야지,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너무 생소한 용어도 많고, 생소한 용어가 많다 보니까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이해해야지, 전 안 그랬어요. 일단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었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가요.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듣고 시험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듣고 다시 한번 듣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 앞에서부터 들을 때는 이해되는 정도가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보면 아 그것들이 이제 다 저한테 이제 쑥쑥쑥쑥 빨려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지만 한번 다 듣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권장드리지만 한번 쭉 듣고 나서 두 번째 들으실 때는 아 이렇구나라는 게 이제 확 오실 거니까 저는 이걸 빠르게 한 1.8배속 그런 걸로 쭉 한번 처음에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듣는 형태로 해서 하시고 처음에 내가 뭔가를 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이해될 때까지 그냥 막 공부하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분명히 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쭉 보고 쭉 보고. 자 이거는 비단 세법 세무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무에게를 하시던 원가를 하시던 항상 공부는 그렇게 쭉쭉 가면서 하셔야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계속 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법인세라는 게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야 세금 좀 내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소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산한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 수익에서 비용 빼서 계산해놓은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의 10% 뭐 이익의 20%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 정말 편한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회사가 계산한 수익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입금하고 그 금액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고 회사가 계산한 비용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손금하고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차이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 즉 입금 관련된 차이들을 입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으로 자 비용과 손금의 차이에 해당하는 차이들을 손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으로 차이 조정을 해서 자 그렇게 계산된 소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이런 세무조정들을 하고 나면 조정을 하고 나면 비로소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이 계산이 되고 그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에 대해서 20% 뭐 10%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기본적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인세의 가장 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그 바로 밑에 보면 희한한 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회사들이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인데 서식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서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서식이죠. 이게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야? 우리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손익을 먼저 갖다 써요. 세금 신고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있는 소득이 얼만데요? 얼만데요? 쭉쭉쭉쭉쭉쭉 뭔가를 한 다음에 밑에 뭐라고 나와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법이 생각한 올해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소득이 계산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내는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만큼이에요. 라는 걸 서식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계상 소득과 세법상 소득 간에 중간에 뭔가를 하죠. 뭔가를 해요. 그 뭔가 하는 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입금산입, 송금산입이 돼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입금산입은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입금산입이라고 조정한 애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손금불산입이라고 한 애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손금산입은요 손금산입이라고만 써 있어요 서식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요 손금산입한 아이들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입금으로 불산입한 애들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입금산입이라고 써 있는 거는 회계에서 계산한 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이 더 크게 만들어주는 애들. 즉, 입금으로 산입하거나, 자, 송금을 불산입해봐요. 회사에서는 비용 잡았는데 세금 계산할 땐 그 비용을 인정 안 해봐요. 자, 그 비용을 인정 안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입금산입은 회계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는,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는 조정들이고, 송금산입은 뭐예요? 회사가 계산한 것보다 세법상 소득이 감소하는 것들이 이 송금산입, 그러니까 입금불산입과 송금산입 조정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각사업연도소득, 즉 세법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요. 다만 지금은 또 이런 얘기 들으시죠.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작은 것들이 보여요. 뭐예요?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뭐 한도 초과, 그 다음에 송금산입, 2월에 송금산입해서 중간에 또 뭐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뒤를 배워봐야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큰 그림은 뭐냐? 회계상 소득과,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을 차이를 조정해 가는 과정이 이 서식에서 보여주는 거겠구나. 라는 이런 큰 그림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 하나만 좀 더 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했어요?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 다음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세무조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결산조정이에요. 자, 이거는 신고조정이에요. 자, 이런 말을 또 써요.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우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제가 예전에 회계사 처음에 공부할 때 세법을 들으면서 이제 고비가 와요. 몇 번 정도? 아, 막 포기할까? 막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힘들었던 데 중에 하나가 결산조정, 신고조정이었어요. 저도 공부할 때 힘들었던 데가. 결산조정, 신고조정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 간의 이제 차이를 조정을 해가는데, 차이를 조정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차이가 있어도 조정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결산조정, 신고조정인데 한번 좀 내용을 봐봐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먼저 결산조정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결산조정은 일단 핵심이 뭐예요? 입금은 아니에요. 무조건 송금만, 송금 중에 일부만 이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이 돼요. 자, 송금을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어때요? 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세법이 읽어서 이해가 되면 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 차선을 봐요. 자, 우리 회사가 모니터 만드는 회사예요. 자, 모니터 만드는 회사에서 모니터를 만들어서 창고에다가 모니터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자, 근데 이번에 지게차 운반하시는 분이 새로 왔는데, 뭐, 와, 이렇게 싣고 가다가 지게차가 이렇게 확 쓰러져가지고 모니터가 다 깨졌네? 자, 그럼 어떡해요? 우리 회계에서 뭐예요? 재고자산 파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손실을 떨어버리죠. 자, 회사에서 이렇게 재고자산 손실을 떨었어요. 손실을 떨었어요. 그러면 세법이 이걸 손실로 인정해줄지 말지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회사가 뭘 해야 되면, 우리 재고자산 파손됐으니까 이걸 비용으로 잡아야지라고 해서 회사가 장부에다가 이걸 비용으로 잡으면 세법이 야, 이거 송금으로 인정해줄까 말까 고민을 좀 해요. 고민을 좀. 자, 근데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재고자산 파손된 걸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어요. 자, 그랬을 때는 세법이 와서 야, 이거 왜 재고자산 파손됐는데, 야, 이거 모니터 깨졌는데 왜 이거 손실 안 잡았어? 송금 먹어야지. 그러니까 야, 송금 산입해. 이런 조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결산 시, 자, 결산이 뭐예요? 회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예요. 붕괴 쳐서. 자, 그렇게 장부를 만들 때,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계에다가 비용을 잡지 않으면 설사 그게 세법상 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애들이 결산 조정한 거예요. 즉,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으면 세법상 송금을 먹지 말지 고민하겠지만, 만약에 장부에도 안 잡았다, 그러면 아예 세법은 인정 여부를 고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차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외부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보면 외부와의 거래는 없어.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물건 옮기다가 회사 빵 해가지고 깨진 거예요. 파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장부에다가 그걸 우리 이런 비용 발생했어요 라고 잡지 않으면 세법이 알 수가 없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외부와 어떤 거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법의 생각은요, 야, 이런 애들은 뭐냐면, 너희가 장부에다 잡아.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할지 말지 고민은 좀 해줄게. 자,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을 해봐요. 근데 장부의 비용을 안 잡았어. 근데 세법이 와가지고 세법이 보니까 LCD 모니터가 깨졌으니까 이건 송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 비용을 안 잡았네? 그래가지고 와서 야, 이거 왜안 잡았어? 먹어야지라고 해서 송금 산입을 해줄 거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 무조건 잡았을 때만 세법이 송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게 결산 조정이에요. 또 한번 봐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우리가 자산을 샀어. 자산을 샀어요. 그러면 자산을 산다는 건 돈은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기계를 샀어요. 기계 사면서 돈은 나갔어.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바로 비용 아니잖아. 우리 회계에서는 이 기계를 왜 사요? 기계를 사면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면 팔아서 수익이 나. 그러니까 이 기계 때문에 나는 계속 수익이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도 샀을 때 전부 다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대응시켜서 자 조금씩 나눠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게 감가상각의 개념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뭐예요? 내가 회사 외부적으로 누군가 거래가 있어가지고 발생한 비용이 감가상각비냐? 아니야. 외부와의 거래는 살때 이미 있었어. 근데 감가상각비는 그걸 내가 몇년 동안 나눠서 회계적으로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즉 회사 내부적으로 비용 태운 거에 불과해요. 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내부적인 비용이니까 내부적으로 안분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을 잡으면 세법이 이걸 인정할지 말지 고민을 하겠지만 장부에 안 잡았어. 장부에 안 잡았어. 그러면 세법이 와서 야, 이거 송금인데 왜안 했어? 라고 송금 산입 먹여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죠. 퇴충을 봐요. 퇴충. 자, 퇴충이 뭐예요? 이제 임직원이 퇴사하죠. 자, 퇴사하면 퇴직금이란 거 줘요. 자, 퇴직금 얼마 주나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상식이죠? 자, 내가 월급이 500인데 회사에서 10년 일했어. 그럼 뭐예요? 월급의 500만 원에다가 10년 근무한 기간을 곱하면 그 5천만 원이 되죠? 그 5천만 원이 퇴직금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100명이 있어요. 종업원이 100명이 있으면 임직원들이 그냥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 주면서 비용 처리 꽝 하면 깔끔해요.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뭘 해요? 회계에서는 자, 12월 31일 날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뭘 하라 그래요? 야, 너희 지금 종업원들 100명 있는데 이 100명이 전부 다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 줘야 되니? 그 종업원들한테 향후에 미래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그걸 장부에다가 부채로 잡으려고 하죠. 그게 뭐냐? 퇴직급여 충당구체. 퇴직급여 충당구체.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구체의 특징은 뭐냐?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거야? 아니야. 회사 내부적으로 미래에 내가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되지?라고 계산해서 잡는 게 퇴직급여 충당구체다 보니까 퇴충도 뭐예요? 회사가 장부에다가 잡으면 세법이 고민을 하죠. 아, 이걸 송금으로 인정해 줄지 말지. 하지만 장부에다 안 잡았네? 근데 와서 야, 이거 왜 장부에 안 잡았어? 송금 먹어야지. 이건 안 해주겠다. 그게 이런 성격이다. 그래서 결산 조정 항목이라는 애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장부에다가 야, 니네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라. 장부에다 아, 우리 이건 비용이에요라고 의사 표현을 하면 송금을 매기겠지만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야. 장부에다 안 잡았어. 그러면 세법은요, 아무리 그게 내가 생각 세법이 생각할 때 송금이어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애들이 결산 조정.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느냐? 그 이유는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거죠. 외부와의 거래가 없이 회사 내부적으로 잡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요, 입금에는 없어요. 뭐에만 있냐면 송금한테만 결산 조정이라는 게 발생해요. 송금한테만 회사 내부적으로 잡는 비용이기 때문에 송금이 때문에. 자, 그러면 신고조정은 뭐냐? 우리 지금 결산조정이에요, 신고조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아, 회계상 수익비용하고요, 세법상 입금송금에 차이가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데, 결산조정의 특징이 있는 애들은 차이가 있어도, 분명히 세법에서 그걸 어떻게 보더라도, 장부에다가 잡았을 때만 그 조정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라면,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항목들. 자, 이런 애들은요,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하는 거야. 입금산입, 입금물산입. 송금산입, 송금물산입.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하는 애들이 신고조정이에요. 그래서 신고조정은 뭐라고 되냐면
이 결산식, 자, 이게 장부에다가 한 거죠. 장부에다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은 게 있으면 세무조정에 의해서 무조건 조정하세요라고 하는 애들이 신고조정이야. 그럼 신고조정은 뭐냐? 모든 입금하고요. 결산조정,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이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 있죠? 자, 저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 그건 전부 다 신고조정 성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하라는 거죠. 자, 정리해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회계하고 세법에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 조정할 때 장부의 계상 여부에 따라 조정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애들이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걔가 뭐냐면 결산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조정인가? 라는 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만약에 얘가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애면 차이가 있다고 무조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잡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뒤에 보면 뭐 소멸시효 완성, 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건 핵심 요약 정도 가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면 너무 어려워져요. 자, 다음으로 또 암호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밑에를 읽어봐요. 우리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자, 결산조정을 보니까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났어요. 아까 LCD가 있는데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대. 자, 올해 장부에 비용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세법상으로도 인정 못 받았죠. 장부에 잡을 때만 인정하는 거니까 장부에 안 잡았어. 그럼 올해는 못 받았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비용을 어떻게 인정받을 거냐? 그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하면 송금 인정한다. 무슨 얘기냐? 자, 올해 비용 안 잡았죠? 그럼 나이 비용 분명히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세법상 인정받느냐? 올해 안 했죠? 그러면 그 내년에 가서 그때 결산상 장부에다가 비용 잡으면 그때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결산조정은요,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잡았을 때 그냥 송금 인정되는 거야. 올해 안 잡았죠? 올해 못 먹어. 그럼 그 다음 연도가 됐어. 근데 작년에 이거 파손됐었네. 그래서 장부에다가 비용 잡죠? 그럼 그냥 그 다음 연도에라도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고조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안 잡은 애들이 있으면 세법상 할때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게 신고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보세요. 당해 사업연도의 송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고요. 결산상 안 잡았대. 그러면서 세무조정에서도 송금산입을 안 했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후 사업연도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올해 비용도 안 잡았어. 그런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신고조정이란 건 세법상 인정되는 거라고 하면 세무조정을 했어야 되죠. 자,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어도 세법이 왔더니 송금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세무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세무조정도 안 했다는 거야. 자, 장부에도 안 잡고 세무조정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분명히 비용이 지출했어요.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장부에도 안 잡고 세무조정도 안 하다 보니까 비용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비용 인정을 못 받으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세금을 더 많이 냈죠. 세금도 많이 냈죠? 자, 그러면 이 세금 많이 낸걸 내가 어떻게 구제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자, 작년, 올해 이제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돼서, 아, 나 작년에 비용이 있었는데, 결산, 장부에도 안 잡고, 세무조정 하면서도 송금산입을 안 해가지고, 작년에 비용인 줄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비용할게요라고 장부에다가 비용을 회사가 떡 잡았어요. 자, 그럼 세법이 이걸 그때 가서, 그 다음 연도에 인정해줄 거냐? 자, 얘도 안 해줘요. 신고조정상은 얘도 안 해줘. 자, 작년에도 못 받았어. 올해도 인정 안 해줘. 그럼 영원히 인정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자, X1년이었다고 봐요, 올해가. 그다음에 X2년도. 자, 올해 장부상에다. 자, 앞으로 제가 장부는 B라고 쓸 거예요. 자, 이게 장부니까 보기죠. 장부에다가 비용도 안 잡았고요. 택스라고 볼게요. T가 택스예요. 자, 세무조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인정을 못 받았죠. 근데 X2년도에 가서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을 다시 잡았어요. 그럼 이때 가가지고 이 비용을 인정하느냐? 세법은 이때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억울하죠. 아, 나는 이 비용 아예 인정 못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할 텐데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내가 X1년도에요. 분명히 세법상 10이라는 것만큼을 송금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10을 계산했으면 그대로 그냥 10 인정했었을 거고 장부에다가 이렇게 10을 안 잡았으면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10이라는 것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작년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그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그 전년도에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조정인 애들은. 그래서 나 옛날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 나중에 배울 거예요. 경정청구라고 부르죠. 많이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 신고조정은 뭐라고 했어요? 신고조정은 회계상 비용하고 세법상 송금이 있으면 무조건 차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X1년도에 무조건 조정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X1년도에 못했어. 그러니까 X2년도에 가서 나 작년에 못한 거 비용 잡을게요 라고 하면 X2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안 해준다는 거야. 왜요? 세법이 봤을 땐 무조건 X1년도의 비용으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X1년도의 비용으로 갔어야 되는 거면 무슨 얘기냐? X1년도에 지금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때 비용 먹여가지고 신고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누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요? X2년도에 와가지고 나 작년에 세금 신고 잘못했으니까 세금 좀 많이 냈으니까 그거 좀 돌려주시겠어요? 라고 작년 걸 청구해야 되는 게 이게 신고조정이에요. 결산조정과의 차이는요? 결산조정은 올해 장부에 안 잡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가서 아, 나 작년에 못 잡았으니까 지금 잡을게요 라고 장부에다가 잡으면 그때 가서 세법이 인정을 해줘버려요. 하지만 신고조정인 애들은요. 내가 작년에 못 잡았어요. 세무조정도 안 했어요. 근데 올해가 됐어. 그러니까 나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먹을게요. 라고 하면 올해 인정해주냐? 안 된다는 거야. 야, 너희 작년 신고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작년 걸로 가서 세금 신고를 다시 해가지고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라는 거야. 경정청구를 하라는 거야. 그게 신고조정이에요. 그래서 신고조정을 보면 제일 밑에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돼 있죠. 옛날에 잘못했어요. 이게 되지만 결산조정은요.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아니라는 거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그 우리 결산조정 신고조정 위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 보고 문제만 풀어보고 첫 시간 마칠게요.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을 이해하신 게 될 것 같은데 자, 결산조정이란 I는 뭐냐면,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아이고, 재무제표가 이거죠. 못하네요, 재무제표가. 네. 교재는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걸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시키는 거, 기장한다 그런 거죠. 장부에다가. 자, 그렇게 반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애들이 뭐냐면, 이제 결산조정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 신고조정은 뭐냐면요. 신고조정은 장부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던 또는 장부에 반영이 안 됐으면 입금선입, 송금선입 이런 세무조정을 하던 무조건 그게 발생한 시점에 먹이고자 하는 게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7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좀 봐보죠. 먼저 이 핵심 요약집 중간중간에, 이론 중간에 나와 있는 예제라는 거는 어떤 예제 개념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그 주제에 있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애들을 예제에다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빈출되는 애들을 넣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아, 나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 핵심 요약집에 있는 이 예제들만 쭉쭉쭉쭉 한번 넘기고 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예제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문제 푸실 때 스킬을 하나 하셔야 되는 건 읽으면서 바로바로 끝에다가 동그라미 X를 표시해야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틀리고 해서 다시 또 보면 1번이 맞았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다 마킹을 해놓으셔야 돼요. 마킹을. 자, 1번. 결산조정은 반드시 장부의 기장 처리해야만 세무예계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이게 맞는 설명이죠. 2번. 신고조정은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해서 송금산입이 되죠. 신고조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에다가 일단 잡으면 그대로 인정할게요. 근데 만약에 장부에다 안 잡았어? 그러면 야 이건 먹어야 되니까 송금 먹어야지 라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맞죠? 자, 3번은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렇죠. 결산조정은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하는 거예요. 예전 작년에 잘못했으니까 돌려주세요. 안 된다 그랬죠. 자, 4번은 신고조정사항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아, 뭔가 문장이 길면서 좀 어색하죠. 결산조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산조정. 신고조정사항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해에 무조건 해야 되죠. 그 해.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자, 예제 3번 같은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인데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서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자, 1번은 안 배웠고요. 2번부터 보죠. 재고 자산을 감액했대요. 자, 재고 자산 감액이 외부와의 거래가 있나요? 없죠. 회사 내부적인 거죠. 결산 조정이고. 3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회사 내부적으로 쌓는 거라 그랬죠. 4번에 대손 충당금, 뭐예요?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아, 이거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2, 3, 4는 결산 조정이고요. 1번은 신고 조정 사항이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 앞쪽에서 시험 문제로 보면 이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이 너무 자주 나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